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날 시행한 제3위 전기기사의 전자계약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점전하에 의한 전위 함수가 V로 주어졌을 때, 그리디언트 V, 즉, 전위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디언트 V는 전위 기울기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전기세계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자, 스칼라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벡타 미분 연산자 나블라의 V죠. 따라서 이것은, 자, 나블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I. 자, 단위 벡터. 이건 뭐 앞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없습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J. 이 라운드는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K. 자, 이와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V라는 전위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분수로 되어 있군요. XY분의 1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미분할 때, 자, 우선 이러한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어떤 y라는 함수가 gx분의 fx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미분할 때, 자, 다시 이건 미분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요 g의 x를 이놈은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줘요. 그리고 f에 다시 분자를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분모를 곱합니다. 자,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자, 이러한 미분법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 분자가 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자, 따라서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요 부분을. 자,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다. 그럼 요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제곱 y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자, 얼마가 되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가 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하면 2x죠? 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과 Y제곱. 요거 제곱이 되고, 1을 미분하면 제로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편미분이니까 여기서 Y만 변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Y가 되죠. 따라서, 여기 G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블라 V는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끌어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분의 여기 이 X의 이 단위 벡터를 뭐 앞에 붙여도 좋고 뒤에 붙여도 좋습니다. I. 그다음에 이 Y의 J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가로를 이렇게 쳐도 좋고, 뭐 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따라서 분모가 제곱인 거, 분모는 모두 다 제곱이 됐군요. 그리고 분자가 2x와 2y인 것, 2번 있군요. 그래서 1번에 2번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 속해요, 이건. 물론 이제 대학생이랄지 이런 경우는 뭐 간단하겠지만, 직장인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문제를 보니까 정전계, 정전계에서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정전계. 그리고 정자계에서 세 문제. 그다음에 유전체에서 네 문제. 그러면 정전계 유전체만 해도 아홉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정자계 자성체에서 각각 세 문제. 그럼 여섯 문제.
그래서 결국은 정전계, 그다음에 그 유전체, 그리고 정자계와 자성체, 여기서 합이 15문제예요. 좀 문제가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한 14문제 정도는 좀 평이했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웠던 그런 문제죠.